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오늘은 주말장이 아닌 월요일장 소식 대신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드시지 않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1월 28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한 주를 열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소 붉은 기운이 많이 감돌고 있는 아침인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대다수의 코인들이 2-3%의 약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서 급락하는 코인들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후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던 트론이 10위권 안에서는 이렇게 나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0위권 내 모습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붉은빛이 우세하면서 초록빛이 거의 감돌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 3600선의 아래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3% 이내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론이 지금 1.51% 약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상승 흐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쭉쭉 상승세를 보였던 트론의 7일 거래 그래프인데요. 이 트론의 상승세는 대명 트론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위권 밖 모습도 살펴보시면요, 현재 3% 안팎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12위에 바이낸스 코인, 뒤이어서 모네로 코인이 강보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웨이브 코인도 지금 3%대에 비교적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7위에 랭크된 홀로코인, 이름처럼 나홀로 초록불을 켜면서 20%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확인하시면요, 어제장보다 약 10억 달러가량 줄어든 1192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8%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 보시면요, 주요 코인들이 약세에 거래된 탓인지 거래소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위 바이낸스 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10위 비트포렉스까지 전부 다 거래량 늘려가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서는요, 현재 지금 13위에 랭크된 도비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약 94%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거래소의 상승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현재 33위에 랭크되면서 약 22%의 거래량 늘려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빗썸으로 넘어가 보시죠. 우선 빗썸의 상단에 공지가 하나 띄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공지를 보시면요, 트론 1000만개 에어드롭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빗썸에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인 수요일까지 트론을 거래하거나 입금하면 총 1000만개에 달하는 트론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새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트론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시세창으로 넘어가서 빗썸의 시세 확인해 보실까요? 네, 빗썸도 약세장 벗어나지 못해서 현재 10위권 코인 대다수가 3% 안팎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39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10위권 안에서는 스텔라루멘이 약 4%대 약세를 크게 보이면서 지금 100원 선을 웃돌며 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론은 여전히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지금 30원의 지지선을 방어해내며 3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비트로 넘어가서 가격 살펴보시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39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알트코인들 상황 짚어보시면요, 역시 강세를 보인 트론이 맨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기어 약세장의 시장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코인들을 꼽아보자면 진리카 코인이 강박권에 거래되고 있고 또 쭉쭉 내려가서 웨이브 코인 2%대의 강박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스톰 코인은 3%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지금 약세를 좀 크게 보이는 코인들 살펴보시면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10%대 약세 거래되면서 하향 전환했고요. 또 세타 토큰도 6%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세 코인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약박권에 거래되고 있는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CCN의 분석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스위스의 IT 컨설팅 회사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산업은 잘 지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4분기 지금 암호화폐 신생 기업의 수가 629개에서 75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생 기업의 가치가 54%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다가올 2월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저항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3,800달러나 4,000달러로 반등하지 않으면 지금 3,000달러의 박스권으로 하향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카르다노 창업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조자인 찰스 호스킨슨도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주요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이 당분간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CCN의 다른 기사도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시장에 도움이 될지에 관한 예측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이후 약 2주간 비트코인 가격은 3,500달러와 4,000달러 사이에서 머물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움직임은 시장에 대한 낮은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인 2월 상반기 야생 가격의 움직임을 경험하며 새로운 가격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4,000달러와 같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오늘장처럼 대다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트로프를 켜며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 코인이 있었죠. 바로 트론입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웨이스 레이팅사가 탑10 암호화폐 중 트론이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웨이스 레이팅사는 그동안 트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회사인데요. 그러나 웨이스 레이팅사는 이틀 전 자사의 트위터 계정에 트론의 인기를 부정할 수 없다. TRX 차트가 상위 10위코인 중 가장 완만함을 보이고 있는 차트라고 밝히면서 트론의 인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트론에 관한 기사 더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포브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요. 이 트론이 비트코인의 약세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론은 24시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2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트론은 지난 12월 중순경부터 강세가 시작된 이래 가격이 130%가량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 130%의 수치가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를 모두 능가했다고 합니다. 트론이 보인 최근의 가격 상승은 뎀용 트론 블록체인 프로토콜 사용의 증가로 이어졌고
향후 비트 토렌트 토큰 판매가 추가로 활성화돼서 기사 작성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이죠.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트론이나 바이낸스 코인을 이용해서 비트 토렌트 토큰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앞서 발표된 웨이스 레이팅사의 트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트론의 인기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뉴스 BTC의 기사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시 해제됐지만 백트 승인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IPO 심사 업무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 BTC의 기사는 비트코인은 ETF 또는 백트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죠. 제이슨 스미스가 지금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금과 달리 암호화폐는 비인플레이션 성향을 보인다면서 비트코인은 이미 돈이다. 비트코인은 순수한 디지털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드림마켓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청산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스미스는 미국 중심의 완전 규제된 상장 폰트나 벡트와 같은 월스트리트 중심의 플랫폼이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셧다운 장기화 우려 속에 CBOE 거래소가 SEC의 바네크 ETF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BTC 기사에 따르면요. 바네크 ETF의 철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ETF 철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3,600달러에서 3,500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보여왔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규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월의 마지막 한 주, 새롭게 다가올 2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분 좋은 한 주 맞이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